살면서 한 번쯤 특별한 인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우 전광렬 씨도 그렇다는데요. 아이고, 요게 이게 우리 스님님, 예. 요거 하나 캐볼까요? 앞에 있는 거. 예, 예, 예. 요거를 이게 저기, 사실은 저기. 오래되면 산삼보다도 좋아요. 사설.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드라마 허준. 어이구야. 신받다. 야, 이거 완전 신받다. 아, 잘하시네. 예, 선생님 역시 허준이십니다. 진짜.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끝나지 않았고. 여기에서 올려놓고. 예, 직진. 그다음에 직진. 끝까지 가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건강을 비나이다. 야, 이거 참.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야. 이야. 오랜 세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들을 많이 맺게 되었답니다. 이야, 이거 이 풍광 좀 봐라, 진짜 이게. 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지리산 출고봉 천왕봉을 품은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이라는 이름 그대로 산세가 좋고 물이 맑은 고장인데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허준으로 오랜 세월 국민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전광렬 씨. 촬영을 위해 산청군을 찾았다가 그 풍광을 마음에 담았답니다. 대동물이 이게 뭐? 와우. 그 전에 왔을 때는 저기 뭐야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사실은 물의 이 수량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이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오면 꼭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 그 풍경 하나하나를 눈과 마음에 새긴답니다. 와, 여기 진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이 풍경을 내 이 눈에 가득 담고.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이 계절을 놓치고 싶지 않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촬영하느라 전국을 다 이렇게 돌아보고 또 촬영도 다니지만 이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이게 산 안에 그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산새들도 좀 이렇게 완만하면서 이 풍광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나는 대한민국에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과 우리나라 한방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동의보감촌. 여기가 동의전이다. 동의보감할 때 이 동의를 쓰는데. 그중에서도 이곳은 인기가 많은 곳이랍니다. 봐봐서 이게 바위가. 아, 이거 맞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땅기운 있는 냉트입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네. 대단하네. 지금 귀감석입니다. 귀? 괌. 거북귀자, 볼감자, 돌석자, 그죠? 귀감석. 귀감석. 보통 보시면 여기는 이제 소원을 많이 빌고요. 소원. 네. 소원 명당으로 보시면 알려진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기 여기도 제가 소원을 빌어야 되겠네. 예, 여기를 하실 때 네. 온몸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 기 좀 주십시오. 건강에 대한 기, 일에 대한 기, 기를 주십시오. 그냥 건강과 일, 그리고 주위에 내 동료들, 친구들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겠죠. 저는 좀 긍정의 힘을 좀 믿고 싶은데 아마 이런 그 이 돌에 대한 기운들이 아마 그 긍정의 힘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그 기운을 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감석은 세상의 모범이 되는 기가 뭉쳐 땅의 기운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돌 거울이라는 뜻의 석경은 하늘의 뜻이 담긴 기운을 품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완벽한 허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전광렬 씨. 오랜 세월에도 그 시절이 생생하답니다. 야, 이거 참 여기 들어오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네. 응? 이 내가 치료하고 내가 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아, 예. 혹시 허준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 물론 저는 허준이 아니라 정광렬입니다. 아,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예. 한의사 꿈을 키웠던 예. 우리 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를 만날 수 있는 곳. 야, 이거 이 귀한 공진단을 와, 이거 진짜. 사실 공진당은 차양하고 그다음에 녹영 뭐 그다음에 이제 예. 산수유 뭐 그죠? 당기 예, 어, 맞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 그 허준 할만하죠? 명예 한의사 충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제 반죽을 해놨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금이라는 게 금. 또 이제 정신을 안정시키고 아.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금을 씌우는 것부터 자 이렇게 해서 쭉 직진 좌로 우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거 무슨 저기 무슨 내가 전에 그 제빵만 김닭고 나왔을 때 이거 무슨 이게 반죽하는 것 같으네 이게 도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려놓고 예 직진 직진 끝까지 가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건강을 비나이다 야 이거 참 한번 볼까요? 예. 이야. 이야. 진짜.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예. 제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역시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지리산이 있는 산청군은 예로부터 약초가 유명했습니다. 산청 약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160여 가지의 약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 두견화, 진신나물, 아, 구기자나무. 이야, 이게 뭐 맹문, 이건 뭐야, 굴담초? 와, 또 이런 거는 내가 이거, 와. 지금 이 부처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이 부처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좀 감회가 새롭네요.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약초들. 동의보감이 더 특별한 건 과거 선조들이 몸을 보호하는 데 쓰던 약초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한글로 기록한 점입니다. 사실 산청에 오면은 이런 재미로 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물론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약초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그런 약초들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약초들을 볼 때 사실 좀 흥분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예. 지리산, 황매산, 둔철산. 산청군에 있는 크고 작은 산에는 여전히 약초가 풍부합니다. 우연히 산청에 왔다가 약초에 빠져서 연구 하나 없던 이곳에 자리 잡은 약초 연구가 윤경순 씨. 정원에 꽃 대신 약초를 가득 심었습니다. 오이고, 아이고, 이게 적작약이에요. 적작약. 적작약은 우리가 간에도 좋지만 혈류를 좋게 하는 그런 약에 반드시 들어간 작약이
들어 꽃도 굉장히 예뻐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 구절초예요. 이게 이제 하얀 꽃이 피면 아주 이 차를 만들면 기가 막힌 또 차가 돼요. 구절초. 예. 지리산은 2,000여 가지의 약초들이 있어요. 다 이름 모를 약초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써는 거는 다 확실하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거를 쓰죠. 약재로 쓰죠. 전광렬 씨가 약초 정원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 네. 그 약초를 또 재배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정원을 저기 꾸미셨다고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뵀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더 그냥 잘생기셨네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뭐 약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뭐를 네. 이렇게 여기다가 네, 여기 50여 가지 약초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용담이라는 간에 열을 용담. 치는 거고 그렇죠. 예. 저쪽에 또 가면 당기도 있고 당기 도라지도 있고 아이고 여기 이게 우리 요거 예. 하나 캐볼까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여기. 오래되면 산삼보다 더 좋아요. 사설 엄마 그러니까. 엄마 우와 이거 여기다 여기로 여기로 했어 이거 봐 어이구야 신발도 야 이거 완전 신발도 와 야 이거 그래서 10년 넘게 키운 도라지랍니다. 허전하면서 이렇게 도라지 키우는 장면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정말 큰 거예요. 이거, 예. 이거 거의 제가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 물이 지리산 연화봉에서 내려오는 서출 동류예요. 그 외에 유이태 약수가 서출 동류거든요. 아, 맞아요. 이야. 물이 엄청 시원하죠? 네. 아, 이. 이거 봐요. 얼마나, 이게 뭐, 이렇게 수십 프로 엄으로 붙였잖아. 야, 요거. 엄청 쌉쏠해요.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도라지하고 더 아리해져. 아리하죠. 약재는 쓸수록 효과가 크다죠. 살짝 묻었다. 아, 괜찮습니다. 요래 좀 놔놓고, 예. 양자. 버들짓도 하나 좀 따지면. 예, 예. 아유, 그럼요, 그럼요. 제가 요거는 구기자예요. 장수를 한다는 구기자 하나를. 네. 아, 약수입니다. 예. 양자, 고맙소. 네. 아. 물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국수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맥산을 우리 동의보감의 여름을 잊기 위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이제 국수를 동의보감에 나오는 생맥산은 인삼, 오미자, 맹문동을 달인 물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물 대신 수분을 보충한다고 기록돼 있답니다. 자, 이 끓은 거를 저 잘 이제 따라 놓겠습니다. 동의보감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물론 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기록됐다는 것인데요. 잘 달인 생맥산을 차갑게 식혀 여름 특별식 생맥산 국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제 더운 여름이라 선생님한테 국수라도 어허. 여기 다섯 가지 오행의 칼날을 입혔어요. 네. 선생님 드셔보세요. 네. 아이고, 네. 맛이 어떨란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게 인삼을 좀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맛이 어떨란가 모르겠다. 아니 이게 네.
제가 사실 오미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이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시네. 네, 제가 오늘 처음 만들어봤어요. 선생님 오신다고. 허준 선생님 오시니까 뭐를 해서 대접을 해드릴까. 진짜도 시원하시죠? 아니, 이게 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여름 걱정 없겠어요. 진짜로 맞아요. 피로가 또 다 갑니다. 네. 잘 우린 도라지 차도 한 잔. 차 한 잔에 멋진 풍광까지 함께하니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여기서 머무르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네. 예.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을 따라 떠난 여행길,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을 산청군에서 만났습니다. 이야, 이쁘다. 진짜 이쁘네, 진짜 이뻐 이거. 이게 제 자연의 세계예요. 제가 들고 싶은 세계예요. 많이 알려주세요. 이 자연의 세계, 이런 아름다운 세계 있다라는 아, 것을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이거 완전히 임금님의 밥상이네. 미치겠구만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행복해지시죠?